안 향해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하면 되거든요. 푹 잘 삭았어요. 곧바로 깍두기 담글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얇게. 지금은 여름이라 나박김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겨울 깍두기보다 더 얇아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은어 젓갈을 잘게 잘라 함께 넣어주고 여기에다 은어의 은은한 향이 깊숙이 묻어나는 은어 액젓을 함께 뿌려줍니다. 그리고 홍고추, 당근, 고춧가루 등을 골고루 다져 손끝에 정성을 담아 야무지게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와, 그 맛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맛있다. 깊은 세월의 참맛이 전해진 은어 젓갈 김치 완성! 다음 음식은 은어 음식의 별미 중의 별미, 은어밥인데요. 꽂혀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익으면은 이렇게 접음으로 갖다 싹 훑으면은 살코기만 싹 발려지거든요. 솥뚜껑을 열자마자 진한 은어 향이 입맛을 자극시켜주고 뽀얀 속살 드러낸 부드러운 은어 살코기 역시 촉촉한 식감으로 은은 사로잡아주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은어는 꼬리에서 머리까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담백한 은어살과 함께 헛헛한 속을 가득 메워줄 은어밥 완성! 드디어 찾아온 식사 시간. 은어 젓갈 좀 드셔봐요. 이렇게 잘게 썰어드릴게요. 담백한 은어밥과 속 깊은 은어 젓갈을 호박 잎쌈으로 한입 담아보는데요. 이번엔 은어 젓갈 김치를 한가득 담아 매콤한 맛이 잘 나도록 쓱쓱 비벼주시는데 그 맛 좀 알려주세요. 비린내가 안 나고 김치 맛이 시원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또 뭐 넣고. 아, 딱 우리 집에 해준 거 맛있다. 먹고 고맙네. 한 잔 먹게. 예, 고맙네요. 구수한 세월의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은어 젓갈 김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맛을 찾아간 집. 가족 간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장전을 봤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해주려고.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 앞에서 실력발이 나서는 우리 어머니. 칼질 하나에도 예쁘게 정성 들여 썰어봅니다. 양장면 뿌여잔디. 이렇게 한 장만.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고명을 올려 맛깔나는 음식을 위해 꾸며주시는데요. 그런데 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는 깻잎을 안 놨어요. 여기 요 깻잎을 놔야 돼요. 뭐 있네 요 와이라. 아니요 요 놔야 돼요. 여기 놔야 돼. 네. 들뜬 마음에 앞서서인지 결국 순서를 헛갈리고 말았네요. 헛갈린데. 고명 가지 수가 많다 뭐. 보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응. 우리 같이 놔야 된대죠. 많은 우여곡절 속에 뒷준비가 끝나고 이제 어머님 퓨어 특제 간장을 골고루 깔아준 뒤 맛있는 깨소금을 듬뿍 뿌려주십니다. 맛있는 냄새 어느새 모여든 가족들. 그리웠던 어머니 음식에 군침부터 넘어가는데요. 취직가서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정겨운 고향의 향수가 마음까지 전해지는 어머니의 은어 장조림 완성입니다. 이번엔 뜨거운 화로와 씨름하며 자식들을 위해 은어 국수를 만드시는데요. 국수 재료 또한 오직 은어. 요것만 넣어도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딴 건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으세요? 예. 은어 국수의 육수는 은어의 은은한 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익은 은어를 따로 꺼내주시는데 여기에도 어머니만의 특별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빼때 못 먹자. 그리고 밝아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을 위해 무더운 국지어떡이를 이겨가며 손수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어머니. 품을 벗어난 자식들에게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머니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 한 개도 몰래요.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더 해내고 싶고. 그 부모 마음이 왜 그렇죠? 어머니의 정성으로 어느새 완성된 은어 국수. 푸짐한 손으로 넉넉하게 가득 담아봅니다.
드디어 찾아온 식사 시간. 어머님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로.